1960년대부터 사후 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 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 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삶 이외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2여 년간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 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야,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어.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아,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이 장면이에요. 그쵸. 네.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고.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한 사람들이 붙이는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아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002년 홍콩. 평범한 주부였던 아니타는 갑작스레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006년 2월의 어느 아침, 나날이 쇠약해져가던 아니타는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점점 죽음이 아니타를 덮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아니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더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저기 있는데? 급기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아니타의 눈에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 그런데 그때 아니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타의 아버지였습니다. 와. 아버지, 여기 계셨던 거군요. 사랑하는 나의 딸 아니타. 나는 늘 이곳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던 아니타는 아버지를 만나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며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음성이 들려왔어. 사망하셨습니다. 아니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남을지 네 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니타는 왠지 다시 깨어나면 더 이상 암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눈이 떠진 아니타. 진짜? 아니 사망 선고 들었다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어, 뭐예요? 아까 아니타가 암이 사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예. 실제로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 아니타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종양들이 단 4일 만에 무려 70%나 사라진 겁니다. 와. 게다가 5주 정도가 지나자 아니타의 몸에서 아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니 암 때문에 거의 혼수 상태까지 가고 사망 선고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말기를 지나서 아예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예. 야, 너무...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야, 진짜 이게 아버지가 뭔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선물 주신 건가.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2003년 미국,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누나는 지금도 있잖아. 아니요, 누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200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소년 콜트는 급성 충수염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로 이송. 대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분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콜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트는 엄마, 아빠, 나 천국에 다녀왔어요. 가족에게 자꾸만 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아들 콜튼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나도 보고 왔는걸요? 콜튼이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콜튼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콜튼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안타깝게도 콜튼의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콜튼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 그 유산된 아이가 천국에 있었고 걔를 만나고 온 거야? 콜튼에 따르면 자신과 똑 닮은 누나가 천국에서 콜튼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근히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살 꼬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빠, 천국에서 팝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콜트는 증조부 팝 할아버지까지 천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콜튼의 아빠는 콜튼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어?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튼의 아빠는 다시 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콜튼은 천국에서 본 팝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름이다. 이건 뭐야. 자, 이후에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이 만난 소년 콜튼의 천국 경험담은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요. 2010년 Heaven is for Real 이라는 책으로 발행돼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화로까지 개봉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종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인생이 180도 뒤바꾼 정말 놀라운 특종입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한 청년 무하마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반전 과거. 과거 IS에 몸담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누가 그렇게 개종한다고 나가면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무하마드는 극단주의 테러 범죄 단체, 본인들의 종교, 신념만이 진리라고 믿는 IS의 대원으로요.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고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테러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이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어느 날 시리아에서 시리아 군과 전투를 벌이다 큰 부상을 입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무하마드. 기적적으로 교인들에게 발견됐지만 그의 숨은 이미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요? 여기 지옥 아닌 거 맞죠? 놀랍게도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오? 무하마드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의식을 잃자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다는데요. 왜냐? 비록 자신이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지만 IS의 교리, 즉 신의 뜻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하마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사가 아닌 악령들. 그리고 악령들은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겁에 잔뜩 질린 그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갈 것인지 돌아가 죄를 회개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이 뜨였다고 합니다. 진짜? 자신이 경험한 지옥에 큰 충격을 받은 그, 무엇보다 그간 IS 대원으로서 저지른 수많은 살상과 테러, 그리고 그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IS에서 알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후 세계를 경험한 뒤 새 삶을 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새 삶. 청년 무하마드가 본 건 정말로 사후 세계였던 걸까요? 2009년 미국 와이오밍주. 어느 날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메리 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살 된 첫째 아들 윌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엄마 메리 닐은 2012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당시 심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믿으니 고통을 참을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죽음을 또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과연 그녀의 말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약 10년 전인 1999년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남편과 떠난 칠레 여행에서 카약을 타던 중 갑자기 카약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어렵게 구조는 됐지만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그녀가 계속 숨을 쉬지 않자 익사 판정을 내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 25분 뒤 메리닐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정말 놀랍게도 의식을 잃고 있을 동안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얀 예복을 입었는데 눈이 부셨어요. 그리고 메리닐은 천국의 들판에 앉아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원인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일러준 뒤 그리고 아직 세상에 할 일이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세상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경험을 한 메리 닐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로 재직하는 등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고요. 그리고 부디 아들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10년 뒤인 2009년 그때 경험했던 말대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리 닐은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죽음이 영영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 알리며 환자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신이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 것은 현생에서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할리우드의 원조 섹시 스타이자 60세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를 자랑하는 샤론 스톤. It's nice. 우리 세 분의 어떤 접하면서 사춘기를 후회하게 수놓았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미를 자랑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녀가 과거의 사후세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샤론 스톤은 자신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샤론 스톤은 곧바로 MRI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MRI 검사 도중에 기계 속에서 의식을 잃고만 그녀. 그녀는 MRI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샤론 스톤이 의식을 잃었던 시간 동안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사후 세계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새하얀 빛의 폭발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얀 빛의 소용돌이가 샤론 스톤을 덮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막 안쪽으로 피가 고인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에게 샤론, 우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라면서 그녀를 천국 밖으로 떠나보내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진짜. 2001년 수술 도중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믿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에겐 선물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것은 천국이었을까요? 자, 2003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 수술 도중 사망 선고를 받은 한 남자. 그런데 사망한 지 무려 30분이나 지난 뒤에도 다시 살아났다면 믿겨지십니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 이 남자, 미국의 가스펠 가수 토니 데이비스인데요. 2003년 6월 30일 토니 데이비스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에 묻지마 총격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남성은 그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댔고요. 당황한 그는 그 안을 피해 있는 힘껏 도망쳤지만 그를 향한 총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토니 데이비스가 폭력 조직에 가입 절차였던 무차별 총기 난사의 타겟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어머. 자, 결국 그에게 날아든 수십 발의 총알 중 다섯 발이 토니의 몸과 다리를 관통했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망 선고를 받은 지 30분 만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 말도 안 돼. 정말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일단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분 안에 네. 막 뇌에 피가 안 가면 맞아요. 뇌가 죽는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30분이나 지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자,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토니 데이비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상을 입은 왼쪽 다리는 절단해야 했고요. 목소리까지 잃어서 말조차 하기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목숨만큼 소중했던 목소리와 또 다리까지 잃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들린 목소리.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라. 자, 마치 신의 계시와 같이 들린 음성. 결국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아이고. 자, 바로 그때 토니는 자신의 왼쪽 다리에서 온기를 느꼈고요. 에?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왼쪽 다리와 성대가 다음 날부터 재기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이 사망했던 동안에 하얀 구름 위에 누워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습니다 라며 사후 세계를 경험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는데요.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금단의 영 사후 세계. 자, 그런데 그곳에 아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무려 선국에서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 엄청난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8살 소년 랜든 휘틀리는 아빠 앤디, 엄마 줄리와 함께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사고에 아빠 앤디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극적으로 구조된 랜든은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4일 만에 랜든이 깨어나게 됩니다. 오.
자, 그런데 깨어난 랜드는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었어요. 우와! 랜드는 아빠의 죽음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마,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어? 근데 제 형제 같았어요. 뭐야? 사실 엄마 줄리는 랜드를 낳기 전에 두 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아, 두 번도 맞은 거네요. 랜드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고요. 단박에 형제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자, 현재 랜드는 성인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 그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지 1년 반 만에 엄마 아빠 품으로 다시 돌아온 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 노썸벌랜드 헥스함에 사는 폴락 부부에게 11살 조안나와 또 6살 제클린, 귀여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5월 5일 두 자매가 교회를 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두 딸이 떠난 다음인 1958년 초 임신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10월 쌍둥이 자매 제니퍼와 질리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을 처음 본 폴락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왜요? 제니퍼의 이마에 1년 반 전에 죽은 제클린의 이마에 있던 흉터와 비슷한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엄마 메리 인형이랑 수잔 인형은 어디 있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죽은 두 자매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인형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달라고 보챘던 겁니다. 어우, 소름 끼치죠? 예. 특히나 저 이름은 인형 이름은 죽은 딸이 붙여줬던 그 이름이었던 겁니다. 아, 이거 소름인데. 게다가 4살이 되던 해에 죽은 두 자매가 살았던 핵삼 거리를 지나게 된 쌍둥이는요.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는데 저기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저기예요! 어머! 하면서 죽은 두 자매가 다녔던 학교를 자신들이 다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와, 그럼 진짜 뭐 이거 환생이에요? 그것도 같은 부모한테? 그렇죠. 똑같이 자매로? 와, 이건 너무 놀랍다. 모르던 기억까지 그냥 그렇죠. 해버리니까. 정말 조안나와 제클린이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때는 뼈로 만든 도구를 썼어요. 전 두 번 결혼해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죠. 그때는 엄청난 무게의 돌을 날랐어요. 그래요, 전 이집트 시대의 노예였다고요. 만약 이 시대를 초월한 전생의 기억들이 한 여자의 전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종종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 사는 조이 버웨이 또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이 버웨이가 3살이 되던 해. 엄마, 전 옛날에 돌과 동물뼈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잠은 동굴에 잤어요. 어디에서도 배운 적도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딸.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딸아이가 전생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시대와 인물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딸 조이가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기억해낸 전생만 해도 무려 10가지. 야, 되게 많다. 그중에 비교적 최근 전생, 1900년대에 살았던 전생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이는 남아공의 한 정치인의 손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고요. 당시에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이가 하는 얘기 지금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해요, 지금. 그래서 부모는 곧바로 이 일들을 확인해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같은 남아공이니까. 그렇지. 가볼 수 있잖아. 네. 그런데 확인 결과 조이가 말했던 정치인은 남아공 건립 전 옛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 폴 크루거였고요. 어머? 그리고 정치인 폴 크루거의 손녀 중에 10명의 자식을 낳은 여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90세를 넘긴 딸이 조이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재밌는 게 엄마가 5살인데 딸은 90살인 거예요. 어. 네. 이 둘은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조이가 이야기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1916년 중국 산시성 페이커우 마을에 한 소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원키. 엄마, 전 전생에 시안성에 살던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은 헌안성에서 여자애로 환생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황당한 얘기를 그저 웃어넘겼다는 가족들. 시간이 지나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렸던 원키. 하지만
그녀의 전생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살았다는 산시성과 헌안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녀가 시안성과 헌안성 두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다른 언어 수준이에요. 중국은 이제 지역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네. 그 TV에 다 자막이 달렸죠. 그럼 이해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던 데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썼다는 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하죠? 네. 또 자신의 두 번째 생이라고 주장한 헌안성의 한 부유한 집에서 예원고라는 이름을 가진 딸로 태어난 기억까지 떠올리는데요. 남장을 하고 판우빙이라는 이름으로 장원급제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가족들은 그녀의 너무나도 생생한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승의 기억뿐 아니라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일까지 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죄목은 남장을 하고 대리시험을 치른 죄. 이 일로 염라대왕의 허된 질책을 받은 그녀는 다시 태어나면 페이커 마을에 관세음 사원 짓는 일로 죄를 덜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할머니는 결혼 후 88세가 되도록 사원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소리는 홍콩의 유력일간지 대기원 시보에 실리면서 큰 화제가 됐고요. 무려 200년 전의 전생을 기억하고 심지어 사후세계에 있었던 기억까지. 과연 할머니의 말은 진실일까요? 중국 후난성 화이화 지역의 외진 산골 마을 핑양샹. 소수민족인 동족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8살 소년 우모군은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엄마, 저 사람이 날 죽였어. 살려줘! 갑자기 이웃남자 룽 씨를 보자마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부짖었는데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를 죽였다는데 애는 살아있고. 이거 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편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 우춘이 한참 어려 보이는 스상런에게 다가가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은 이들은요, 일명 재생인으로 불리는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재생인, 핑양샹 마을에 사는 소년 우모군은요. 전 사실 전생에 돼지였어요. 자신이 전생에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였다는데요. 게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 룽 씨가 전생에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룽 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아까 결혼식 장면 기억나시죠? 핑양샹 마을의 또 다른 재생인 스상런은 전생에 쉔시라는 마을에 사는 24세 여성 야오잔이었다는데요. 전생에 아이들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은 게 내 한이에요. 전생에 우춘이라는 아들과 우메이라는 딸을 두고 본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환생을 한 뒤 전생이 자꾸 기억나서 11살 무렵 직접 쉔시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정말 우춘과 우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매의 모친은 지병으로 사망한 야오자안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환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소름 돋네 이거. 수상론의 이야기를 들은 우춘 남매는 그녀를 엄마가 환생한 존재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 우춘의 결혼식에 수상론이 엄마로서 참석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왕래하며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핑양샹 마을에는 본인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생인들이 무려 1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묘한 얘기네요, 진짜. 110여 명, 와우. 환생인들의 마을, 핑양샹 마을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최면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진실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어머.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어 핑양샹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유독 이 마을에 환생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핑양샹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수께끼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2006년 스코틀랜드 바라섬. 이 섬을 찾은 6살 소년 캐머런 맥컬리는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자, 이 소년 캐머런과 하얀 집에 얽힌 비밀. 200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난 캐머런. 그런데 캐머런은 말을 하기 시작한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은 바라섬의 하얀 집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 형, 누나, 강아지랑 살았어. 캐머런은 엄마가 한 번도 말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바라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유명 관광지도 아닌 전초 기지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캐머런은 흑백 점박이 무늬의 강아지를 키웠고 아빠의 이름은 쉐인 로버트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바라섬에 있다는 하얀 집의 화장실 수, 또 침실 창문에서 해변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인다라는 등 정말 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뒤로 계속 전생에 살았던 바라섬에 데려다 달라고 울고 불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엄마는 심리학자, 또 아동교육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머런은 TV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들 캐머런과 아동의 환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짐 터커 박사와 함께 바라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라섬의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캐머런이 말한 로버트슨 일가가 하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어머, 이거 정말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엄마 지인 박사는 캐머런을 데리고 하얀 집을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충격입니다. 난 벌써 충격인데. 정말 캐머런의 말대로 화장실이 3개가 있었으며 침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정원엔 캐머런이 종종 얘기했던 비밀 통로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빼박이다. 비밀 통로는 알기 힘들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전생의 기억이 다시 그를 환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1962년 레바논의 한 마을.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20대 여성 하나는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랄에 이어 셋째 아들을 출산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난 곧 당신 곁을 떠나겠지만 환생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남편 파루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요. 그 뒤로 몇 년간 더 투병하다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저런 건 진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가슴 아프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난이 사망한 지 열흘 뒤 레바논의 또 다른 마을에서는 어여쁜 딸 수잔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수잔이 두 살이 될 무렵, 나는 하난, 내 딸 레일라,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더니 파루크, 갈라레 등 수잔의 부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을 얘기했는데요. 오, 이거 아까 그 죽은 하난의 딸들 이름이잖아요. 갈라레, 레일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대체 무슨 일인가 하다가 혹시나 마음에 수잔이 언급한 이름들을 수소문해서 결국 하난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오! 그런데 하난의 가족들을 본 수잔은 놀랍게도 한 명씩 한 명씩 손으로 짚으며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남아쳤고요. 그 뒤엔 수잔이 종이에 7자리의 숫자를 적었는데 이 숫자는요, 하난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잔은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라라를 보며 옛날 수술 전 보석이라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생전에 하나하니 자신의 보석을 딸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오빠에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아, 너무 안 믿긴다 이거. 그런데요, 수잔이 성이 된 뒤의 모습이 또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어머, 야. 비슷하다.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눈매나 콧볼 쪽이나 이렇게 앙담은 인매 쪽이 특히 인매가 저는 비슷하다고 닮았어. 인매가 닮았어요. 환승을 예감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족을 찾아온 여인. 그녀를 환상하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한 영토 분쟁 지역 골란고원. 이곳에 있는 한 마을에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는 아이 알레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래보다 꽤 일찍 말이 트인 알레포. 그런데 말입니다. 3살이 되던 해에 알레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하페지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 남자가 나를 죽였어요. 그 나이 애들이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막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하잖아. 네, 좀 특이하죠. 죽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드라마 보고 따라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처음엔 알레포의 부모 역시 아이가 그저 뭐 어디 이야기를 뭐 지어내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알레포의 얘기는 더 구체적이고 내용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알레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마을을 함께 찾아갔는데요.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된 부모. 그리고 그 노인에게 아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하페즈? 하페즈는 4년 전에 실종된 우리 마을 청년인데. 진짜? 정말 놀랍게도 4년 전 이 마을에서 하페즈라는 청년이 일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4년 전이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시기까지 합치면 대충 맞는 거예요. 만 3살이라고 했죠. 딱 맞는 거예요. 맞네. 환생이네. 그리고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 알레포. 부모님과 마을 노인은 앞서가던 아이를 뒤따라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아이는 어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뭔데? 왜? 자, 그곳은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맨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든 노인은 알레포가 가리킨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 속에서 발견된 백골. 어머, 그냥 가리켰는데 백골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놀라운 거. 놀라운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뭔데? 급기야. 아흐메드가 흉기로 제 머리를 내리친 뒤 여기에 묻었어요. 하,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만약에 마을에 아흐메드라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후덜덜이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후덜덜이죠. 어땠을까요? 아흐메드라는 청년이 마을에 실제로 있었다고. 알레포가 백골의 위치뿐만 아니라 흉기를 버린 장소, 하페지를 죽인 범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집어내자 결국 아흐메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 어머.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와. 경찰도 밝혀내기 힘든 이거를 본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죠? 알레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반점. 왜 반점이 나? 피? 이 붉은 반점의 위치와 백골의 머리에 난 흉기의 상처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와,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다. 세 살 꼬마의 놀라운 사연.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생이 아니라면 말이죠. 2018년 12월 중국 텐진. 유난히 춥던 겨울날 왕씨 부부는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려. 그렇게 11살 레노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또 먼저 떠나보내는 모양이군요. 네, 뭐 아까 기사에 이어서 또 슬픈 얘기네요. 사실 레노는 왕씨 부부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왕 씨의 아내는 통 입맛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임신 축하드려요.
왕씨 부부가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 새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왕씨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 투안투안을 출산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 희뿌연 반점이 보였습니다. 어,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은 설마? 왕씨 부부는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까지 했습니다. 아, 왜? 아니 그 레노도 있었나? 설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반려견 레노는 갑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유독 왼쪽 다리를 계속 핥았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왼쪽 다리에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뭐야? 그런데 반려견 레노의 왼쪽 다리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반점이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서 발견된 거죠. 너무 비슷한 위치인데? 야, 이건 소름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상처. 자기 알아보라고 일부러 긁어서 상처를 낸 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들 투안투안의 손목에서 발견된 반점. 반려견 레노가 자신을 꼭 알아봐달라는 징표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 Am I? Yes. Yes. Hello, Matt. Thank you, madam. 뭐야, 대답했어? We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뭐 누구야? 이렇게 대답을 해? 뭐야? 마누라 그랬죠, 마누. 마누가 누구예요? 되게 옛날 이름이잖아. 마누가 사는 세계라니. 자, 이 영상은요. 1993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죽은 자와 교신하는 일명 스콜 실험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마누는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 즉 사후 세계에 존재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와 교신하는 실험을 했고요. 성공까지 한 겁니다. 진짜? 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후 세계 존재를 저렇게 뭐 연결을 해낸 거예요? 자, 스콜 연구팀에 의하면 수신기인 게르마늄 전자장치와 필름 카메라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영혼들과 교신을 해서요. 사후 세계 존재인 마누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허공에다 갑자기 장신구나 메달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 그리고 사후 세계 문지기 마누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혼들의 요구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영혼들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야, 진짜 사람이네? 저건 진짜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찍힌 거지? 그 영혼을 찍힌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찍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어머 정말 놀라워 이거보다는 약간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스콜 연구팀은요. 실험을 할 때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교수와 영국 심령연구학회에 있는 교수 등을 실험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라디오 내부의 부품도 제거하고 전원 코드도 뺀 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소리. 즉, 교신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야,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소름인데, 약간. 자,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스콜 실험 결과는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실험 지금도 합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1998년 1월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스콜 실험이 갑작스레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악한 영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스콜 실험 연구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자신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빈 유리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빈 유리관에서 사악한 기운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연구팀은 제어 불가능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면 어쨌거나 인간이 사는 세상도 있고 사후 세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 네. 죽은 자들과 교신하는 스콜 실험, 그들이 사는 사후 세계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땅, 헤이잔, 고야산과 함께 3대 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산 오소레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승과 가장 가깝다는 산 오소레잔. 아, 근데 저기 굉장히 기묘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소레잔에 오르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 삼도천 위에 놓인 이 주황색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준다는 다이코바시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저승 세계로 통하게 되는데요. 좀 듣고 나니까 으스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저 다리 뭔가 영험해 보이는데. 남달라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지금부터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여덟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손꼽히는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극한의 고통을 받는 곳인데요. 황량한 돌무더기, 그리고 뿌옇게 피어오르는 유황연기. 정말 금방이라도 지옥 불구덩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황량하네. 근데 여기 지형이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아주 가기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에 가면요, 곳곳에 꽂혀있는 바람개비가 보이는데 이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죽은 자들에게 공양의 의미로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바람개비가? 매년 7월과 10월에는 오소레잔의 보리사에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행사, 오소레잔 대제가 열립니다. 아오모리현 근처에 있는 무속인들이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게요, 무속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이생에 있는 이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의식, 이타코 쿠치요세를 치르는데요. 이때 정말 기묘한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자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그럼, 내가 암 투병할 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한 무속인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정말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생전의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영혼이 찾아온 거네. 이거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야, 대단하다. 네. 아, 이게 뭔가 기운이 있는 곳이긴 한가 봐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이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800만 명.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는 단연 도쿄와 오사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일반 관광객은 숙박할 수 없는 기묘한 호텔이 있습니다. 뭐죠? 자, 평범한 외관이지만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 냄새가 가득한 이곳. 자, 이름하여 이따이 호텔. 자, 한자로는 남길 유에 몸체, 그러니까 시신을 위한 호텔. 어머, 뭐야? 시신 안치소예요? 자, 이 호텔은요, 실제로 시신을 위한 냉장 시설은 물론이고요, 유족과 방문객을 위한 조문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도에 일본에 이 호텔이 도입된 이후 평균 객실 이용률이 무려 70%가 넘고 있다는데요. 자, 일본에 이러한 시신 호텔이 뜨고 있는 이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즉, 고령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에 비해 화장터는 고작 10여 곳에 불과해서 사망한 뒤에 화장까지 일기 시간이 무려 7일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또한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시신 호텔에서 아예 장례식까지 치르는 간소화된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장례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960만 원 정도인데요. 시신 호텔의 경우는 뭐 호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신 운구, 안장, 연결식과 또 화장까지 포함해도 최대 약 450만 원이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웰다잉 열풍에 맞춘 죽음에 대한 신 트렌드. 과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현실판 지옥이라 불리는 이곳의 정체는요, 무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불구덩이 싱크홀입니다. 저것도 누가 조작을 한 거죠? 아니. 아니에요? 포토샵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절대 반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오, 맞네. 그런데 이 싱크홀이 더 놀라운 점은요, 화산 근처가 아닌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문을 연 그 시작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런. 자, 1971년 구소련은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다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질학자들을 보내서 그 일대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카라쿰 사막 한복판에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파내려갔는데 그런데 그만! 집안이 붕괴되어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 바람에 장비는 물론이고 작업을 하던 인부들까지 추락.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붕괴된 곳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이 가스가 만일 근처의 마을로 들어갈 경우에 이 일대가 한순간에 불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였죠. 결국 구소련의 지질학자들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구멍에 불을 붙여서 땅속에 있는 가스를 모조리 소진하자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예상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싱크홀엔 상상 이상의 가스가 매장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도시에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사람이 갈 수가 없는데죠? 아, 아까 사진 보셨지만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거. 저기요. 어머. 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이색 여행지로 찾는 용감한 여행객들이 꽤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끌 방법도 찾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포르투갈어로 꽃을 의미하는 플로레스라 이름이 붙은 이 섬에는요. 1639m 높이의 클리무투 산이 있고 그 안에는 화산 폭발로 생긴 세 개의 호수, 클리무투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뽀모에 사는 리오족들은요. 예로부터 자신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이 클리무투 호수에 깃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영혼들은 다 같은 호수에 깃드는 게 아니라 영혼의 특성에 따라서 세 개의 호수에 나누어서 깃든다고 합니다. 아, 재밌다. 제일 서쪽에 위치한 숲으로 감싸져 있는 검푸른 호수 티우 아타 부푸는요. 나이 든 사람의 영혼이 모인다고 하고요. 이 호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옥색 호수의 이름은 티우 누아 무리 쿠파이로요. 젊은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수는 티우 아타 폴로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곳은 악한 사람의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해. 일부러 인공 색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 물감 풀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삼색 호수가 영혼이 모인다는 전설만큼이나 신비로운 이유는요.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따라 또 건기와 우기에 따라 신기하게도 색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 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신기하다.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진짜? 학자들은 호수 밑에 있는 토양의 화학 물질 때문에 색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하지만 리오족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호수에 깃든 조상의 정령이 변덕을 부려서 색이 변하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족에게 클리무트 호수는 예로부터 조상이 깃드는 신성한 공간으로 소원을 빌거나 병을 고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리오족의 이런 믿음과 전통은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이승에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곳곳에 잠들어 있는 고대 마야 문명. 그런데 마야 문명이 남긴 흔적들에 정말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 위치한 팔렌케 유적지. 이곳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600년대 마야의 부흥기를 이끈 파칼 왕의 무덤과 사원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 탐사팀은 파칼 왕의 무덤이 있는 비문의 신전 지하에서 길이와 폭이 60cm가량 되는 지하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위에 저런 지하 수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죠. 네. 파칼 왕의 지하 묘실에서 신전 앞 산책로까지 이어진 수로는요. 단순히 물이 흐르는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로는 사후 세계로 가는 통로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고대 마야인들은 파칼 왕의 영혼이 이 수로를 통해 사후 세계로 건너간다고 믿었다는데요. 어머,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수천 년 전 고대 마야인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영혼이 몸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사후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로, 즉 물은 삶의 순환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결정적으로 파칼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한 쌍의 귀마개에서 죽은 자를 물에 잠기게 해 사후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마야인들은 이제 물을 통해서 사후 세계로 간다 이렇게 믿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팔렌케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로뿐 아니라 마야 문명의 발원지인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도 사후 세계로 통하는 곳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엔 마야인들이 신성하게 여긴 수천 개의 천연 지하샘물 세노테가 있는데요. 많은 세노테들이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지하 수중 동굴을 통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 마야인들은 이 세노테가 팔랑케 유적지에서 발견된 지하 수로처럼 사후 세계로 가는 통로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믿은 것 같아요. 멕시코 지하에 있는 수로들 그 너머엔 고대 마야인들의 영혼들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허, 궁금하네요. 네? 자, 이것의 이름은 세네트입니다. 아,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한 전통 보드게임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게임이 그냥 재미로만 한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드 게임을 하면 사후 세계로 간다. 그렇죠. 거기서 이겨야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후 세계 일명 두아트가 존재하며 육신이 죽은 뒤에는 두아트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혼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전에 태양신 라의 배를 타고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망자는 세네트로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태양신을 수호하는 메헨이라는 신과 세네트 게임을 해서 이겨야만 태양신의 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메헨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지면 두아트에서 영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뭐 사후 세계 패스권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그렇죠. 뭐 무조건 이겨야겠는데요. 사후 세계에서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세네트.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전에 세네트를 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세네트가 발견됐고요. 19왕조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무덤 속 벽화에는 홀로 세네트하는 왕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세네트가 인기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에도 좀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그럼요. 그 믿음과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네요. 고대 이집트 문화의 상징과 같은 피라미드, 이집트 왕 파라오들은 역대 가장 크고 화려한 피라미드를 완성하라. 생전에 자신들의 왕궁보다 무덤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예로 이집트 제4왕조의 제2대 파라오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146m에 총면적 260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111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게 뭐 진짜 크기가 오죽하면 불가사의겠어요. 네. 그리고 무덤의 주인인 망자의 육신도 온전해야 사후 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어 시신도 미라로 만든 것이죠. 사후 세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현세에서 저렇게 피라미드, 미라까지 만들어가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망자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한다고 했죠. 그때 여기서 꼭 만나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 오시리스. 사후 세계인 두아트의 왕 오시리스가 망자에게 영생의 자격이 있는지 생전에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망자의 심장을 추해달라. 망자가 생전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면 망자의 심장이 추 반대쪽의 깃털보다 가볍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뒤 통과를 하면 망자는 부활해서 사후 세계 천국인 아루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심판에서 생전에 죄가 많은 걸로 나오면 영생은커녕 혼이 소멸당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귀인이 되는 조건을 심사한 거네요.
육신이 죽은 뒤 다시 한번 운명을 결정하는 사후세계의 심판.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세는 사후세계의 삶을 결정짓는 여정이 아닐까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친절과 정성으로 모시는 응당 크루즈 투어입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아이, 고객님. 이곳이 어디냐고. 여긴 죽은 자들만 올 수 있는 저승의 강이지. 자, 일명 저승행 필수 코스로 불리는 이곳.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저승의 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사람 얼굴에 인면허가 들끓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저승에 다섯 개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을 맞은 자들은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비통의 강 아케론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론 씨가 뱃삭스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기기 때문에 노잣돈이 없는 망자들은 저승의 나루터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시신 위에 동전을 얹은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저승길에 노잣돈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죠. 시신의 입속에 동전을 넣어두곤 하죠. 죽은 이를 옮기는 상여 속에 돈을 꽂아두는 것이죠.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망자가 저승길을 편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카론의 배를 타게 되면 시름의 강 코퀴토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시름 때문에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물이 아닌 불이 흐르는 곳, 불길의 강 플레게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로써 정화하고요. 정화된 영혼은 망각의 강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자, 도깨비 드라마에서 이 저승기가 망자에게 주었던 찬장 기억나시죠?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품갈취에 강제 영혼 화형, 그리고 수질이 의심스러운 강물까지 억지로 마시고 나면 바로 그 순간 이 영혼들은 드디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낙원의 땅 엘리시온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요. 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은 저승의 가장 밑바닥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양, 서양 모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후세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망의 라스트 리버, 증오의 강 스틱스. 저승을 무려 7바퀴 반이나 휘감고 있다는 이 증오의 강은요, 저승의 강 라인업 가운데 명실상부 저승구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맹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기필코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도 이 스틱스 강의 맹세는 얄짤없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었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한 제우스는 어느 날 아름다운 인간 여인 세밀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애정 행각에는 늘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꼭 그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들킨다는 거였죠. 이건 뭐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촉은 무시무시합니다. 도시대왕한테 제우스 데려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떳떳합니다. 정말 기계적인 리액션이군요. 질투심에 불탄 헤라는 세밀라의 유모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했는데요. 큰 남자, 제우스가 확실히요? 제우스 신이 아니면 네 엄마한테 머리카락 뽑히려고 그러냐? 하고 제우스의 정체를 의심하기만. 결국 인간으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제우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 스틱스 강에 맹세하겠소. 제우스,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스틱스 강의 맹세를 깰 수 없었던 그는 그녀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의 신. 그의 본 모습을 본 세밀라는 그 자리에서 새카만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제우스마저 깰 수 없었던 스틱스 강의 맹세.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맹세를 하고 싶으십니까?